요즘 저의 최애 쿠션이요. 뷰티 조금 안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핫하디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답답한 것도 싫어, 무너짐도 싫어, 나는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너무 신기한 제형감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썼던 그런 비비크림에 이거 편견을 깨주는 제품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부가 들뜨고 화장이 너무 안 먹고 여름철에 썼던 베이스 잘 안 맞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서 신상 쿠션이 너무나도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뭘 고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딱 하나만 볼 정도로 알잘딱깔센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환절기에 쓰면 좋은 쿠션, 베이스, 파운데이션까지 싹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이스 취향이 진짜 확실하다 보니까 베이스를 잘 바꾸는 편은 아니에요. 딱 좋았던 제품만 진짜 지겹게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그러다가 진짜 환절기가 되거나 계절이 바뀌어야지만 저도 쿠션을 한 번씩 바꾸는 편이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세미매트파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힌스의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입니다. 요즘에 진짜 핫하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힌스 쿠션 꺼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자리에 있었던 저의 지인분도 힌스 쿠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이거 짤 하나만 쓰자고 하면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코덕분들 사이에서 뷰티 조금 안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핫하디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글로우보다는 세미매트에 조금 더 가까운 제형감이고요. 완전 매트한 제형감은 아니기는 해요.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요즘 저의 최애 쿠션이요. 힌스 쿠션이요. 써보고 너무 좋아 와서 저는 완전 추워지는 겨울 전까지는 이 제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션이라서 편하고 메쉬망이라서 고르고 얇게 발린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바르고 나면 진짜 안 바른 것처럼 엄청 깔끔하면서도 딱 밀착력이 느껴져요. 보통 세미매트 쿠션이라고 했을 때 바르면 쩍쩍 갈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 써보면 진짜 얇으면서도 진짜 누디하게 올라가는 느낌? 스킨핏을 잘 살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커버력도 나름 올라오면서 마무리감도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무너짐이나 지속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의 번들거림, 약간의 건조함과 갈라짐은 있지만 그 점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쓸 때는 안쪽에 약간 핑크 베이스 사용을 해주고 써주고 있어요. 약간 핑키쉬한 느낌으로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외 전체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별점 5점 중에서 몇 점 줄래? 라고 물어본다면 한 4점? 4.5점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는 아주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짜잔 톤업 쿠션이에요. 5위의 얼티밋 핏 톤업 진 쿠션인데 원래는 제가 5위에 그 진청 쿠션을 잘 사용을 했었잖아요. 진청 쿠션은 여름철에 딱 쓰기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가을철이 되고 겨울철이 되니까 베이스 진짜 얇게 하고 싶더라고요. 답답한 것도 싫어, 무너짐도 싫어, 나는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해서 요즘 쓰고 있는 거는 진 쿠션. 가볍고 뉴트럴한 핑크 톤업 쿠션이에요.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은 들지만 답답함은 없는 느낌이라서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으신 분들 중에서 엄청 가벼운 토너 쿠션 찾는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토너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커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톤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완전 만족스러울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살짝 세미매트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연청 쿠션 쓴 날에는 따로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약간 마무리감이 진짜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혹시라도 여기에 커버력을 더 원한다면 저는 이거 위에다가 컨실러 가볍게 두드려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크닝이나 무너짐이나 따로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비행기 탈 때나 장시간 외출할 때 이 토너 쿠션에 컨실러 찍어서 바를 정도로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출퇴근하거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파운데이션도 추천을 해볼게요.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에스쁘아의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아이보리입니다. 파운데이션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약간 귀여운 핸드크림 같이 생겨가지고 휴대하기엔 굉장히 좋고 보통 파운데이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커버력 그리고 밀착력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점을 다 갖췄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묽은데 커버력까지 다 갖췄다. 마무리감은 심지어 약간 세미 매트보다는 세미 매트 매트 같은 느낌이야. 너무 괜찮아요. 진짜 가볍지만 반전 같은 매력으로 세미 매트 매트를 찾는다면 에스쁘아 빨강 파운데이션. 저는 에스쁘아 쓰기 전까지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제품을 영업할 생각 단 1%도 넣지 않고 써보고서는 영업당해가지고 올랑이 분들한테 영업을 하는 제품이에요. 기존에 썼던 파운데이션 약간 불편했다라면 얘 한번 써보면 약간 혁신 같은 느낌을 또 한번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올랑이 분들 중에서 엄청 가볍고 에어리한 제품 찾는다면 제가 완전 추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킴의 라바도 에센셜 BB예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BB크림 쓰시는 분, 요즘에는 BB크림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대부분 톤업 크림 쓰거나 쿠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쿠션 중에서 글로우 쿠션이 기름져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BB로 오시면 됩니다. 쓰기 전에는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넘게, 한 일주일이 뭐야, 2, 3주 넘게 저기 창고 한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제품이었다가 못 쓰지 하다가 이 제품이 눈에 띄어가지고 써봤거든요. 너무 신기한 제형감이에요. 피부 위에 올리면 정말 리얼 반투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BB크림이야 뭐 톤업크림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묽어서 조금 별로지 않을까 싶어서 피부 위에다가 쓱쓱쓱쓱 발라봤는데 바르면 피부가 맑게 약간 브라이트닝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톤 보정이 돼야 된다고 하나? 그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뽀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에 올리면 처음에는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BB크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얘를 쓱쓱쓱쓱 문질러가지고 딱 피부 위에다가 흡수를 시켜주잖아요. 피부가 약간 뽀얘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썼던 그런 BB크림의 편견을 깨주는 제품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써보고서는 저는 알게 모르게 내 피부가 굉장히 깐달걀이 된 것처럼 맑아지는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톤업크림도 싫다, 파운데이션도 싫다, 쿠션도 싫다, 하지만 보정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에센셜 BB입니다. 완전 에어리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감은 핏감이 딱 들다 보니까 그냥 이 에센셜 BB만 가볍게 두드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써보고 만족도 너무 높았어요. 단점은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유분감이 살짝 느껴지긴 하거든요. 완전 솔직하게. 그래서 건성이나 복합성한테는 합격이지만 지성 피부라면 요거 약간 번들거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기는 해요. 여기까지 몰랑이 분들 제가 요즘 잘 쓰는 베이스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진짜 다양하게 소개했죠. BB크림, 토너, 쿠션, 파운데이션 그리고 일반적인 세미매트 쿠션까지 다양하게 제가 제일 잘 쓰는 제품들 하나씩 꼽아가지고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몰랑이 분들 제품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